자, 그래. 일단은 자, 승인이도 꼭좀 기억해 놉시다. 자, 승인이 지금 자리에 없긴 하지만 녹화하는 중이라서 승인이도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꼭그 백발백중 사가지고 오세요. 백발백중 이번에 시작은 백발백중으로 할 겁니다. 우리 학원 교재가 지금 배송이 좀 늦어지게 돼가지고 학원 교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백발백중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는 승인이가 천재 이그 백발백중 교재를 다음 시간에 올때꼭 까먹지 말고 꼭 사갖고 오도록 하시고요. 자, 여튼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지부터 하고 시작하네. 뭐 여튼 그래, 오늘은 뭔 얘기 할 거냐 하면은 동아 2 파트에 있는 동아 2 교과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가 세 개야. 동아 2, 천재 정, 천재 2세 개거든. 그세 개가 시험 범위가 다 달라.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또 어쨌건 시험 범위는 뭐 당연히 다른데 시험에 나와 있는 문법 사항들이 다 다르긴 달라. 근데 최대한 공통적인 것부터 맞춰서 갈 거야. 그게 왜 지난 시간에도 사실 얘기했었지. 수동태하고 관계사 쪽이 제일 급할 거라고. 관계사 쪽이 제일 할 말이 많을 거라고. 동아 2 파트에도 관계사 얘기가 다 나오고 천재 2 쪽도 뭐 그거 있지 않았나? 천재 2도 그거 있지 않나? 자, 천재 2는 먼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보자. 천재 2가 문법이 투부정사 얘기, 3관은 투부정사 얘기. 자, 4관은 수동태 얘기. 천재 2도 수동태네? 자, 그러면은 천재 정은 어쩌시냐? 한번 보면은 천재 정의 삼과가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천재 정의 삼과가 현재 완료와 접속사 도우지만 접속사 도우는 그냥 접속사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결국엔 또 그거야 그냥. 결국엔 수동태 관계대명사 이 얘기야. 거기에 뭐한 투부정사 얘기 정도 끼워넣으면 더할 말도 별로 없단 얘기야. 접속사 얘기는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 그냥 다 단어 외우기야 그냥. 투부정사 얘기는 그 투부정사 뭐할 말이 뭐 그렇게 많다고. 결국에는 또 수동태랑 접속사 얘기야. 그러니까는 오늘 시작은 수동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우선은 지난번에 숙제로 줬던 거 있잖아. 거기서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부터 받은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수동태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 아니었니? 그치?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을 좀 받으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뭐 대명사 파트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대명사 파트 안 봐도 상관없거든? 질문? 없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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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거리 없으면은, 자, 지금 나눠준, 그 동아 2의 첫 번째 3과 파트의 수동태라는 부분을 좀 펴보십시다. 뭔데? 벌써 열어놓은 걸로 돼 있어. 잠깐만 좀 볼까? 자, 뭐, 왜 열려있지? 내가 뭐 미리 열어놨었나? 뭐 여튼간에 뭘볼 거냐 하면은 수동태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에이 뭐 그거 뭐 별로 필요한가?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꾸시고요.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세요. 뭐 주어는 뭐 바이어 쪽으로 바꾸시든가 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걸로 바뀌던가 뭐 그럴 거야. 자, 그거를 살펴보려는 건 아니고 180 정도로 생각할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내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 유형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동태는 어떤 행동 행위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는 구조로 저거 행동의 주체는 바이 명사고로 저거 동사는 뭐 대자로 해석한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가 보다 하십시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문제나 좀 보십시다. 문제 유형이 뭐가 나오는지. 자, 첫 번째 패턴 1. 수동태의 다음 우리 매가 일체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문제 유형이 뭐냐 하면은 수동태의 모양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 학교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게 물어보는 문제가 이런 걸 거야. 답을 그냥 한번 맞춰 보십시다. 그래, 이거 재영이가 한번 답 한번 맞춰 볼래? 답이 4번? 맞습니다. B 플러스 PP 형태로 만든다는 거고,
이 PP 파트도 파트지만 비동사의 시제랑 숫자 요거 맞추는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 그렇대.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이 6번 문제의 핵심은 역시도 수동태의 모양 가지고 물어보는 거긴 하겠으나, 여튼 수동태의 모양인데 좀 다른 형태로 물어보고 있어. 자, 6번 이거 홍경이가 답 한번 맞춰볼래? A에 들어갈 말 뭘까요? Broke? Break? Broke? 자, 하? 예, 답이 1번입니다. 일단은 A는 능동태가 들어갈 말이고 B는 수동태가 들어갈 말이야. 자,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이 빈칸에다 적어보자. 수동태 체크포인트. 2번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개념을 알아야 돼. 자,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뭐였지? 뭐가 있고 앞으로 나온다고? 목적어가 있고 앞으로 나온대. 목적어가 있어야 자동사니 없어야 자동사니? 목적어가 없어야 자동사야. 자, 결국에는 수동태는 자동사를 쓸까 타동사를 쓸까? 타동사, 타동사만 수동태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건 결국엔 뭐냐 하면은 지금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 그냥 동사 뒤에 명사 있냐 없냐 이거 알아봐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요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능동태라는 거 뭘 보면, A의 능동태라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어떤, 그치, The Window라는 명사를 보면은, 아, 뒤에 명사가 붙어 있네? 그럼 얘 능동태여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B는 수동태라는 거 어떻게 알았다고요? 바이 보고 알았어. 자, 그래서 또 하나. 이거 이전에 꿀팁이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만은, 자, 이거 그냥 외우십시다. 타동사. 뒤에 전치사면? 수동태라고. 자, 타동사 뒤에 전치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사야. 수동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과거분사 얘기하는 거야. B 플러스 PP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과거분사 하나 얘기하는 거지. 수동태라는 말하고 수동태의 동사형이란 말은 같은 말은 아니란 말이지. 수동태라는 말은 과거분사 즉 형용사 얘기하는 거고, 이를테면은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브로큰 같은 경우에는 깨진이지. 브로큰은 깨지다가 아니라고. 깨진이란 뜻이 형용사지 깨지다가 아니야. 이걸 깨지다로 바꾸려면은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B 플러스 PP여야지 그때서야 수동태의 동사형이 된다고. 꼭 비동사 아니어도 돼. 뭐 get 같은 말 써도 되고 뭐 go 같은 말 써도 되고 쓸 수 있는 말은 은근히 많아. 이 형식 동사만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수동태의 앞에 쓰는 동사는 꼭 비동사 쓰진 않아도 된다고. 근데 뭐 어쨌거나 학교 시험에서는 어지간하면 비동사 쓸 거야. 여튼간에 타동사 뒤 전치사는 수동태. 자,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속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전에 얘기했었어. 왜? 영어는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부사 안 집어넣게 돼 있는데 전치사구는 부사구예요. 그러니까는 영어는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올 수가 없어. 원래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지 타동사 뒤에 부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왜?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부사 안 집어넣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타동사 뒤에 전치사 즉 부사가 나와 있어. 왜? 수동태였기 때문에 라는 거야.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바람에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을 거거든. 자, 학교 시험에서는 이 수동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내지는 않을 거야. 2학년 정도 레벨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못 나와. 이게 한 3학년 정도 레벨 되면 이제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얘기하면서부터는 이제 골머리가 좀 많이 아프긴 한데 2학년 때까지는 고만고만하게 다 올 거야. 자, 여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사 뒤에 명사가 있네? 그럼 능동태야.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네? 전치사가 바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응.
아니 뭐 이를테면 it was broken in the house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냐? 그것도 된다고. It was broken in the house. 집 안에서 깨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은 어지간하면 수동태더라 라는 거 신경을 좀 써보십시다. 자, 이를테면은 7번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해석하려고 보는 것보다는 해석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역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냥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7번 빈칸 자리에 들어갈 말 능동태인지 수동태니? 수동태야. 뭐 보면 알 수 있다고? For 얘 보면 알 수 있다고. For high fever. Yesterday 이것도 부사고. For high fever 이것도 부사고. 부사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영어는 부사가 나온 순간 그 문장 거기서 끝난 거야. 부사가 등장하는 순간 그 뒤에는 쓸만한 거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트리트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야. 치료하다. 누구를 치료하다가 말이 되잖아. 그럼 얘 타동사라고. 타동사인데 뒤에 전치사가 나왔네. 수동태네. 그래서 답이 뭐? 자, 3번. 5번 왜 안 될까가 문제야. 자, 5번 능동태니 수동태니? 이것도 수동태야. 이것도 수동태야. 근데 5번은 왜 안 되길래?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왜 못 썼을까? 그치, yesterday 때문에 못 쓴 거야. 얘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게 힌트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는 수동태 얘기 하나, 수동태 파트에서 문제 낸다 그래서 수동태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현재 완료 섞었지? 자, 그거 아까 보니까 누군가 교재에 현재 완료 얘기가 시험 문제, 시험 범위 안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섞인다니까 그냥 이렇게. 답은 3번이 맞아요. 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아, 10번 문제 이거 답이 뭘까? 능동태로 전환을 한대. 이거 뭐 물어본 말이냐고요? 과거분사 모양 알고 있냐? 과거분사 불규칙 형태 모양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본 말이다? 답이 뭘까? 4번? 3번? 아, 그치. was야, was. 과거형이야. 네, 답이 3번. 5번 왜 안 될까? 수동태야. 이것도 수동태. 근데 요거 좀 조심하십시다. 학교에서 이거 이상하고 장난 많이 칩니다. find, found, found지. 그럼 founded란 말은 없는 말인가? 아니야. 있는 말이야. 아, 그치 그치. 그 말하고 싶은 거야. found, founded, founded인데 뜻이 달라. 자, 이거 위에 거 찾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이거 의외로 알다란 뜻으로도 씁니다. 5형식에서. 5형식에서는 의외로 알다, 눈치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써. 근데 아래 거는 세우다란 뜻이야. 설립하다, 세우다. 오, 뭐를 세우는 거냐면은 기반을 세우다란 뜻이야. 아, 현진이는 이거 들어본 적 없냐?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화장품 할 때 그 파운데이션. 그거 왜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를까? 무슨 화장품이길래? 기초 화장품이거든. 파운데이션이 기초 기반이란 뜻이야. 이거의 명사형이 파운데이션이었던 거야. 파인드하고 상관 있는 말이 아니라 파운드의 명사형이 파운데이션이야. 기간, 기초. 그래서 왜? 어머니들 보면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톡톡톡톡 얼굴 톡톡톡 바르는 거 있어. 톡톡톡 바르는 거 파운데이션. 그거 다른 화장하기 위한 기초를 기반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기초 화장이라고 부른다고. 하여튼 그렇대. 요거 말장난한 거야 이거.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요 사실은 아, 18번 문제 요것도 있겠다. 구동사의 수동태형. 이어동사 혹은 구동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동태 얘기할 때 사실은 얘기했었거든. 자, 이거 18번 답이 뭘까? 그래, 이거 현지식 한번 맞춰볼래 이거는? Mary takes good care of her grandma 라는 거? Grandma? 답이 몇 번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과거 현재 중에 언제 시제가 언제일까? 현재요. 테이크 에스 붙었지. 그것부터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진이가 답 한번 맞춰볼래? 3번입니다. 뭐? 뒤에 care of 같은 말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good care of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중요한 거는 동사 덩어리의 마지막 두 단어가 be 플러스 pp면은 그게 수동태야. 동사가 아무리 길건 앞에 전치 앞에 무슨 뭐 준 무슨 뭐 준동사인 to 부정사 뭐 ing 뭐 이런 게 있던 뭐 아니면은 뭐 조동사인 will이나 be able to나 be going to나 have to나 뭐 이런 잡다한 말이 있건 아니면은 완료형 have pp가 있건 진행형 be 플러스 ing가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동사 덩어리에 동사 덩어리까지만이야. 지금 good care of는 동사 부분이 아니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디로 바꿔? 그러니까 요 앞부분 여기까지만 동사구란 말이지. 여기서 끝에 두 단어가 be 플러스 pp면은 그래서 b 플러스 pp면 수동태라고. 그래서 실제 수동태는 얘랑 얘랑 얘밖에 없어. 2번, 3번, 4번이야. 자. 근데 4번은 못 쓴다. 왜? 투기네. is being은 문제 없다. is being은 전혀 문제 없고 뒤에 being 투기란 말이 없는 거야. being taking 그러니까 실제 수동태는 2번, 3번밖에 없구만. 근데 여기에 현재형이라서 시제를 맞추니까 3번이 됐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수동태 파트는 이제 슬슬 알 것 같지 않냐 이거? 좀만 꼼꼼하면은 틀리기가 힘들어. 자, 보자. 주관식 그래서 객관식 문제 쪽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거든. 주관식 문제 쪽에 뭐 할 말이 있나 한번 좀. 아, 뒤쪽에 주관식 문제 없어. 나는 지금 객관식 문제만 따로 뽑아준 거야. 아하, 볼까나. 어이, 차차차차차. 아, 요거 뽑아줄래 요거. 에헤 라디야. 짧은 쪽으로 넘겨야지. 실제로는 주관식 문제, 수동태에서 학생들이 주로 틀리는 게 주관식 문제들이 있거든. 특히 뭐 공부 좀 하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주관식 문제에서 종종 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틀려오냐고요? 시제. 되게 뜬금없이 B 플러스 PP 같은 거 잘 맞춰. 근데 시제, 뭐 is하고 was하고 헷갈린다던가. 뭐, 그리고 수동태 구조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못한 것 같진 않거든. 사실 우리 과에서는 이래저래 잔소리할 일이 별로 없긴 해. 자, 뭐 그렇다고 해도 좀 써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몇 번 정도 써보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출력할 거리를 좀 걸어놔서 금방 나올 거야. 잠깐만.
같은 생각인데 아 주관식인데 좀 크게 뽑을 걸 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다마는 뭐 이미 나버린 거 어쩌겠냐. 자 그런 관계로 요 문제들 조금만 보십시다. 아 그리고 이거 숙제로 줄 거 아닙니다. 숙제는 여러분들이 뭐 풀어보고 싶으시면 풀어보시는데 에 뭐 굳이 내가 강요는 안 할게. 자 이를테면은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 자 53번 같은 문제입니다. 53번 자 전래동화에 관한 글을 읽고 법상 어색한 문장을 두 개를 치다 기호를 쓰시고 빠르게 고쳐서 쩌구쩌구쩌구쩌구. 자 일단 53번 틀린 문장 기호 뭐 틀렸을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바로 불러보세요. 수동태? 모양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랬지? 자,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타입이기도 해. 응? 자, B 뭐가 틀렸을까? 투기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 Taken. 또 D Broken. 맞습니다. 과거분사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 아, 그리고 또 그냥 IS라는 문제로는 43번 같은 형태가 많이 나오지. 자 43번 자 요거 어떻게 쓸까요? 수동태를 활용해서 쓰래? 아 요거 홍경이가 한번 맞춰볼래 이거는? 수동태를 활용해서 쓰라고 했어. 능동태를 쓰지 마. 하는 거? 주어가 뭘까? 자, 일단은 동 응? 아니, 주어만 뭘까? 주어는 make가 아니지. make는 동사지. 문장 뭘로 시작해야 될까? 43번 아니? 아 미안 48번이구나. 아 미안 미안 미안. 내가 문제 헛소리했다. 48번이다 48번. 아 지금 딴 거 보고 있었구나. 아, 어쩐지. 자 48번 문제. 아니 이게 3하고 8을 헷갈렸다 야. 에 그래 노안이다 노안. 하여튼 뭘까? 한글. 아, 한글 was made.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수동태 쓸 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하는데 자 지금 뭐가 고민하고 있을 건 있냐면은 아마도 바이킹 세종을 먼저 쓸까 인 4043를 먼저 쓸까 뭐 그거 고민이지 않으심? 어느 걸 먼저 써야 될까? 상관없어. 전치사구는 그 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전치사구는 부사구거든. 부사구는 어디다 쓰던지 간에 아 일단 전치사구는 어디다 쓰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다 잡소리야. 학교에서는 바이 어쩌고를 먼저 쓰라는 얘기하는데 아니야. 인 어쩌고를 먼저 쓰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돼.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한글로 was made by King Sejong the Great. 1443야. 1443. 어, 맞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더 할 말 별로 없고요. 어, 대체로 틀린 문제 정도만 좀 맞추는 거를 좀 신경을 써 보십시다. 아, 54번 문제로 바로 좀 넘어가 볼까? 이거 54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 자, 이거. 그래, 이거는 재현이가 한번 맞춰볼래? 아까 재현이가 맞췄으니까 이거 현진이가 한번 맞춰볼래? 54번. 자, A, B, C, D 중에서 틀린 건 뭐 있을까? 자, A, B 중에서 틀린 거. 응? 응? A가 뭐가 문제일까? 자, is가 문제.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Okay, was.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2번은 맞을까 틀릴까?
이거 이건 뭐가 문제일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길래? 자, 애매모호하지. 뭔가 애매모호. A는 좀 쉽게 보일 건데 나머지들이 좀 애매할 겁니다. B하고 E 중에 틀린 게 있거든. 자, 아 일단 C하고 D는 그냥 맞아. 왜? 한번 더 보자. C has been elected president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의외로 맞아요. 이거 어? P 플러스 PP 수동태네? 수동태인데 뒤에 왜 명사가 있을까? 얘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격 보어야. People elect people has elected him president야. 이거 5형식이었던 거야. 선출하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을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니까 C가 의외로 맞아요. 자, D. 굳이 여러분 신경 쓰지 말자 그랬지? B 테이큰이면 돼. B 테이큰 P 플러스 PP. 걔가 잘 돌봐준대. 맞아. 자, B하고 E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여기는 뭐가 문제냐고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자동사야. 두 동사 중에 하나가 last하고 meet. 이 두 동사 중에 하나가 자동사야. 애초에 수동태를 만들지도 못해. meet? last. last 무슨 뜻일까? 지속하다, 계속하다. 자, meet 만나다 혹은 맞추다야. 근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지? 맞추다는 뭐 이렇게 마감일 맞추다 할 때 그 맞추다야. meet the deadline 이게 마감일 맞추다 뭐 그런 뜻이거든. 자,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자동사라고 하나는 타동사고 누가 타동사일까? 지속하다 하고 만나다 중에 만나다가 타동사야. 왜? 을, 을자를 붙여서 말이 되거든. 얘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는 건 수동태로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의외로 E가 맞아. B가 틀렸어. 자, A. 아, 일단 A. 자, 이거 is를 was로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그래 할만했었어. 근데 두 번째 게 어려웠다니까. 자, B가 was lasted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was lasted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냥 lasted야. 아, 이것도 뭘까나. 예, 여보세요? 예예? 예예. 아, 예예. 제가 이거 밤 10시, 밤 10시에 들어가는데. 예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 아, 아, 예예. 예, 제 거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택배도 아니에요. 마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집 앞에 놔두는 게 아니라 공동현관 앞에 내버려두고, 버려놓고 갔어. 에휴, 그래서 옆집에서 집어다가 우리 집 앞에 놔준다고. 그래, 세상. 네, 인심은 아직 살아있다. 참나 별. 뭐 그래, 뭐 일단. 일단은 이거 생각보다 어렵죠. 54번. 실제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지. 또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무슨 바람이 불어서 뭐 어떻게 낼지는 또 모를 일이니까. 또 보면 말입니다. 이거 5형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have pp란 얘기도 들어가 있고 현재 완료라는 얘기도 은근슬쩍 끼어 있고 이런저런 거 섞어내기 시작하면 제법 어려워진다니까. 자, 그렇답니다. 이런 게 또 있대요. 자, 다음 얘기 또 뭘까나. 또 뭘까나. 아, 아휴, 정말 특하다.
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 이거? 수동태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는 55번 문제는 한번 좀 풀어보십시다. 자, 이거 그래 이번에는 재현이가 한번 맞춰볼래 이거? 아, A에 이게 right 자 맞아 A에 writing이 아니라 이거 발음이 written이야 written 그리고 은근슬쩍 T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 참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자 2번 아니 두 번째 거 또 뭐 있을까 이건 아무나 찾아볼래? 자 일단은 B 맞을까 틀릴까? 맞거든? 대체 왜? 맞는데 왜 맞는지가 문제야. 어차피 My My Grandmother야 뭐 필요 없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I was taught Chinese 이게 맞는 말이래. 자, 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온 얘기였냐 하면 말입니다. 자,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자, 여기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수동태 얘기하면서 4형식 수동태 얘기했거든? 응, 기억나니 이거? 자, 4형식 수동태는 일단은 1번 목적어, 2번 목적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사실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나머지는 3형식으로 바꿔서 수동태를 쓴다고. 근데 이런 말 있지. 4형식 수동태 쓰는 동사 give, offer, show, teach. 여기 있네, teach. 그거 쓴, 이거 쓴 거야, 지금. 자, 그래서 해석이 나는 할머니에 의해 중국어를 가르침 받았다 라고 써있어. 이게 문제가 4형식이었던 거야. 4형식의 수요동사 4형식 수요동사는 수동태로 만드는 일이 거의 없지만 일단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자, 또 틀린 거 뭐 있을까? 뒤에 is가 그렇습니다. will 다음에 뒤에 is가 아니라 be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밖에 못 쓰게 돼 있지요. 아 이거 안 지키는 동사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영에서. 비동사랑 have pp have 얘들만 뒤에 동사 아닌 다른 게 나오고 나머지 모달로 쓰는 모든 표현들 모달로 쓰는 모든 조동사 계열은 다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틀린 거? 아 터치드가 아니라 비터치드 터프드가 뭐야? 터치트가 아니라 비터치트. 왜 자꾸 터프로 써 이씨. 비터치트. 아 이거 내가 지금 다 자꾸 발음을 터치트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3800자 같은 책들 보면은 발음을 터치드가 아니라 터치트라고 읽으라고 돼 있거든. 난 터치트가 편한데. 뒤에 D를 읽을까 T를 읽을까 그건 말이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3800자 같은 거 보면은 뒤에 뭐 이렇게 얘기라고 적혀 있거든.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게 동네마다 다 달라. 그럼 나는 터치드. The box should not be touched. Should not be touched. Touched. 이게 지금 발음이 터치드가 아니라 touched. 근데 touched인지 touched인지 touched인지는 좀 애매모호하지. Should not be touched. 자, 여튼 그렇답니다. 아, 이 얘기는 이 정도쯤 해도 되지 않을까? 어, 이래저래 다 풀어라는 소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어디 보자. 뭐 지금 우리 반에서는 뭐 딱히 잔소리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없어.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 하십시다. 이거 좀 이따가 뭘 시작할 거냐 하면은요. 아 다음번에 그 동화 2에 두 번째 있는 게 그 접속사 if 얘기잖아. if 얘기할 게 아니라 접속사 얘기 전체를 다 해버릴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다른 과에 접속사 do 얘기가 나왔거든. 결국에는 접속사 do 얘기 do건 접속사 if건 간에 그냥 접속사 전체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좀 이따 얘기합시다. 뿅. 자 그래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수동태 파트에서 얘기할 두 번째 얘기는 말입니다. 주관식 문제까지는 별로 필요 없는데 아, 객관식 아니 중3 거고 어디 갔더라 열려라 어디 갔냐
아, 요거다. 자, 이프절에 아니 잠깐 뭐야 이거? 아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주관식이고 어, 객관식 여기네 여기 있네. 응? 아 잠깐 이것도 아닌데 뭐야 왜 자꾸 이상한 게 걸려? 자, 중이 주관식 또 타짜 헷갈려서 안 되겠구만. 아, 이름 비스무리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자, 아, 보자. 중이 객관식 이건가? 오, 요거구만. 자, 접속사 if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 객관식 문제를 보자고, 객관식 문제를. 자, 접속사 if. 접속사 if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접속사 전체에 대한 얘기가 될 거라고 했어. 하지만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거리는 접속사 자체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를 뭐 물어보긴 하겠어. 자, 그러니까는 일단은 체크포인트 첫 번째. 체크포인트라고만 얘기할게. 일단은 체크포인트 1번. 아, 일단은 접속사 외우고 있나? 암기하고 있나? 에 대한 문제일 텐데 지금 2번 얘기를 좀 먼저 하자. 2번 얘기를 좀 땡겨서 하자. 자, 뭐냐 하면은 시제 일치의 예외 1번 얘기입니다. 시제 일치의 예외 1번. 오, 요거 혹시 내용 뭔지 알고 계시는 분? 외우는 말이거든, 그냥? 시간과 조건의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이 뒤에 뭐 써야 될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맞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결론이? 뭐랄까? 결론. 아, 생략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시제일치의 2번이야. 시드를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시제일치의 2번이고 그거는 시간과 조건 얘기가 아니라 주장, 제안, 요구 표현 뒤에 대절에서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 시드를 생략할 수 있어. 어, 그게 시제일치의 예외 2번이고 시제일치의 예외 3번은 가정법은 무조건 시제일치를 안 한다 라는 내용인데 1번이 제일 많이 쓰이거든. 시간과 조건에 일단 첫 번째 얘기 시간과 조건 얘기여야 돼. 두 번째 부사절이어야 돼. 결론은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한다야.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시간과 조건이지. 그러니까 if나 when절. 어? 요거 다른 교재 시험 범위 안에 현재 완료 내용이 있었거든? 그리고 또 다른 교재 시험 범위 안에 다른 접속사 얘기도 있었어. 근데 어쨌거나 현재 완료 얘기에서 툭하면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왜? since라는 말이 있거든. since도 시간과 조건 얘기야. 뭐뭐 이래로. 자,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한다는 말? 위는 안 쓴다고. 위를 안 쓰고 그냥 현재형을 쓰게 돼 있어. 자,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이 시제일치의 예외 1번은 쓰기도 많이 쓰거니와 문장 자체를 그냥 외워버려야 된답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사람 말이 다 그래. 인간의 모든 언어가 시간과 조건 얘기야? 부사절이야? 그러면은 일단 미래형을 안 쓰게 돼 있어. 당연히 한글도 포함입니다. 어,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if로 시작되는 절은 문장에 뒤에 있을 때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조건, 부사절,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어, 시간과 조건, 부사절,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얘기. 부사 if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will 안 쓴다는 얘기도 아니야. if절이 명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명사절이면 will 써요.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자고. 자, 그래서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될 거야. 자, 뒤로 넘어가서 수동태 파트 쭉 넘어가고 몇 페이지야? 아,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려? 대용량 파일 너무 많이 열었나 봐. 자, 다음 빈칸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 유형 첫 번째가 뭐라고? 접속사 의미 알고 있냐 자체가 문제였다 그랬어. 자, if 무슨 뜻?
만약 뭐뭐라면 so. so 무슨 뜻? 접속사 so는 그래서 자 이거 등위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아니야. 등위 접속사야. 그러니까 and나 or의 친구라고. 그래서 문장 앞에는 못 나와. 기본적으로는 문장 연결할 때만 쓰니까. 자 until 까지 what? 어 이거 의문 접속사야. 그냥 의문사인데 의문 접속사라고 하나 의문 접 의문사라고 하나 뭐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야. 자 although 뜻이 뭐?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아마 다른 교과서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거 although였을 거야. 비록 뭐뭐라도 자 이거 부사절 접속사야. 여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if, until, although 기본적으로 세 단어야. 그럼 답이 뭘까? if래. 이건 뭐 의미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if 다음에 it의 현재형 썼다는 거. 아 그렇대요. 아마 학교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할 거야.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말, 내가 너무 많은 초콜릿을 먹으면 이빨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자 이거 if절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if절 뒤에 나오는 뭐 관용어구라던가 그냥 뒤에 적절한 표현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으세요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대. 자 여튼 답이 뭘까 이거? 초콜릿 많이 먹으면 이빨이? 답이 뭘까? 고베드야. 고베드 무슨 뜻일까? 악화되다. 안 되는 말은 아니야.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요거 일반적으로는 상하다 혹은 썩다 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주로 이제 음식 같은 거에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뭔가 썩고 상할 수 있는 거 이빨이 썩는다? 어 뭐 이빨 썩을 수 있지. 하여튼 답은 2번입니다. 자, 아 do bad 이거 좋은 뜻이 아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좋은 뜻이가 나쁜 뜻일까? 의외로 좋은 뜻일 수도 있어. 나쁜 짓 하다 일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 bad란 말이 말입니다. 아, 우리말에 딱 맞는 말이 하나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 비속어라서 써도 되나? 아, 뭐 졸라게 이런 말이랑 존나게 졸라게 이런 말이랑 은근히 비슷해. 아, 뭐 여튼 그래가지고 좋은 뜻으로 쓰려면 또 좋은 뜻으로 써도 된다니까 이게.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는 말이고 이거 4번은 잘 모르겠어. 자 여튼 어? 6번 이것도 뭐야? 에이 이건 뭐 너무 잡스럽다. 일단 뭐 답이 당연히 3번이겠지. 어? 아 6번에 3번 못 쓰는 이유. 어? 6번에 3번 못 쓰는 이유가 뭘까? 내용상 뭐가 안 맞는데 내용이 도대체 뭐가 안 맞길래? 어떤 단어가 문제가 될까? 3번을 집어넣으면 takes가 문제가 돼. 왜? 자 takes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무슨 시제니?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는 말? 언제를 가리키는 말? 어 과거 현재 미래 전부다. 쉽게 말하면 맨날. 오? 개를 갖고 있다면 산책을 한다? 산책을 맨날 한다? 개를 갖고 있다면 맨날 한다? 뭐뭐라면이라는 말은 말이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이거든.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형을 쓸 일이 없어. if하고 if는 그래서 맨날 will 어쩌고 하고 붙어 다니는 거야.
if절 안에다가 will을 못 써. 하지만 if절 바깥에 다른 문장에는 will이 엔간하면 있을 거야. 아니면 can이라던가 may라던가 뭐 하여간 뭔가 있긴 있을 거야. 사실관계를 말하는 말은 if랑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3번일 거야. 오, 이거 학교 이거 시험 문제로 내면은 의외로 많이 틀릴 거야. 이런 문제는. 자, 7번 문제. 문장에 빈칸에 들어가서 없는 것. 이거 뭘까요? 자, 그럼 이거 홍경이가 한번 맞춰볼래? If I finish this exam, 들어가서 없는 것. 해석해보란 얘기야. 3번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는 if라든지 뭐 그런 접속사 관련된 문제들. 아, 접속사 파트가 말이지. 이거 수능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도 종종 나올 때 가끔 나올 때 아주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수능 문제에서 접속사 파트가 나오면은 아주 지랄 맞은 문제가 돼 버려. 접속사가 어려워서? 아니. 수능 문제는 시간 싸움이거든. 나중에 수능 문제 풀 때 뭐가 그때 가서 다시 얘기 듣겠지만은 수능 문제 진짜 빨리 풀어야 돼. 진짜 긴 글, 길고 어려운 글을 뭐 하도 문제도 많이 주고 뭐 그러는 바람에 문제 풀 시간이 없어. 시간 싸움일 때는 이 접속사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 왜? 접속사가 어려워서? 아니고요. 접속사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왜? 앞 문장하고 뒷 문장 뭐가 두 개가 있을 거야. 접속사 왜 있는 거? 문장이랑 문장 연결하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 문장이 있고 뒷 문장이 있을 거야.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되거든. 말이 있으면 해석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건 몰라도 접속사 파트하고 접속사 대명사 이 두 개 파트는 어쨌거나 엔간하면 앞뒤 문장 다 읽어봐야 돼. 시간을 뺏긴다는 얘기야. 중학교 레벨에서는 시간 뺏기는 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뭐 기껏해봤자 뭐 25문제 뭐 그렇게 푸는데 뭐.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거 봐야 되겠지. 하여튼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 답은 if야. 답은 if인데 답은 1번인데 8번의 첫 번째 문장 이거 현진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Do you know if it's home now? 이거 if 무슨 뜻일까? 해석 어떻게 할까? 이거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라니까? 눈에 시험 범위야. if 무슨 뜻인지. 자, 일단은 만약 뭐뭐라면 맞을 거 아닐까? 아니야. if 뜻이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자, if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만약 뭐뭐라면이야. 근데 지금은 부사절 접속사가 아닙니다. 왜? 노의 목적어가 필요했어. 노는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명사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명사절 접속사로 쓴 거야. 문장을 명사로 바꿔준 거야. 자, 명사절 접속사 if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 어떻게 할까? 아시는 분? 결과 아니야. 결과는 so that 할 때 그런 거야. 대절을 결과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어. 자, 뭐뭐? 그치, 인지 아닌지야. 아닌지까지 해석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아닌지가 그냥 의미가 담겨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놓으십시다. 자, 그래서 현진이가 해석 다시 한 번만 해볼래 이거? Do you know if it's home now? 해석하는 순서. 자, 주어인 누가 먼저야? 일단 쫙쫙쫙좌작쫙쫙쫙 나눠보십시다. 자, 영어를 해석하는 순서, 영작하는 순서하고도 뭐 겹치겠지만 일단 해석하는 순서. 자, 첫 번째 주어부터 먼저 해석하세요. 주어부터. 자, 문장 전체의 주어인 유가 1번이겠지? 자, 그럼 주어 이걸로 끝인가? 또 있어? 왜? 문장 속에 문장이 또 껴있으니까 그 문장에도 주어가 있을 거야. 그게 뭐? He
나머지는 싹 다 뒤에서 거슬러 올라오시면 됩니다. 어, 이제 혜진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너는 그 가, 그치? 문장 속의 문장에는 그 는이 안 돼. 그 가밖에 안 돼. 문장 속의 문장에는 은, 는을 못 쓰고 이가밖에 못 써. 너는 그가 지금 집에 있는 지 알 니 아니 너는 걔가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니? 알고 있니? 뭐 그런 뜻이야. 어? 요거 갖고도 물어볼 수도 있어. 시험 범위 안에 명사 대접서 if 얘기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내면 그만이야. 자, 하여튼 그랬답니다. 어,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 자, 일단 답은 if라고 했는데, 자, before 무슨 뜻? 전에. 얘는 요거를 좀 알아놓읍시다. 아, 요거 뭔 소리? prep and conjunction. prep 전치사 프리포지션의 줄임말이라고 했어. 컨정션 무슨 뜻? 접속사. 전치사 겸 접속사라고. 아. 뭔 얘기?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뒤에 명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쓸 거야. 접속사는 뒤에 뭘 쓴다고? 우리가 접속사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부사절 접속사, 종속 접속사를 얘기하는데 부사절 접속사만 얘기할게.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뭘 쓴다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사라고 할 때 뒤에 뭘 쓰는 거야? 문장.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게 돼 있어. 자, 이 완전한 문장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게 될 거야. 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문법이 관계대명사거든.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불완전할 거야. 영어 전체에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단어 4개밖에 없다고 했어. What, who, which, 관계대명사, that. 요 네 단어만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나머지 접속사들은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 뭐 그거 말고 분사구문도 쓸 수 있는데 분사구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여튼간에 before, 전치사 겸 접속사라는 거. because 무슨 뜻? 때문에. 자, 이거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이것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 이것도 접속사야. 얘 전치사형이 뭘까?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전치사. 어, because of야. 이게 접속사야. 자, 올도 아까 얘기했지. 그럼에도 뭐만에도 불구하고 얘 접속사를 밖에 못 써. as 요거 무슨 뜻일까? 아, as 전치사 겸 접속사야. as 전치사로 쓸 수도 있어. 접속사로 쓸 수도 있어. 전치사 할 때 뜻이 뭘까? 아, 뭐뭐 로서 맞아. 뭐뭐로서. 접속사일 때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할 때. 두 번째, 뭐뭐 하기 때문에. since 얘기 다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나중에 since 얘기 또 나올 건데 이거랑 같이 나와.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뭐뭐 하는 대로. 그리고 뭐뭐 하는 만큼. as는 접속사일 때 뜻이 참 많아. 뭐뭐 하는 만큼 얘는 이거 등위 접속사야.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야. 어, 등위 접속사? 아까 또 얘기했었지. as나 or랑 같은 친구라고. 근데 얘는 어디다 쓰는 말이냐 하면은 이것도 이번 시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뭐에? as 비교급이 나와. 그 비교급 뒤에 있는 as가 얘야. 어쨌거나 그것도 다음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번에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 뭐 여튼 나머지 접속사 얘기들은 이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은근히 말이 좀 길어지긴 해.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 자, 뭐 숙제는 뭐 별거 주고 싶은 건 별로 없고요. 예, 뭐 강요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그 오늘 준 것 중에서 풀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풀어가지고 질문 정도는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단 말이지 역시 제일 급한 거는 백발백중 사는 거야. 다음 시간에 백발백중 꼭 좀 가져오세요.
백발백중 부분은 숙제를 좀 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급하진 않거든. 일단은 6월달 시험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백발백중을 지금 당장 사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까지 급하진 않아. 그러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 올 때는 백발백중 가지고 오는 것만은 꼭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